여우 서프스케이트와 함께하는 송대장 서프스케이트 랜드서핑 기초강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기초강좌 영상은 카빙, 프론트사이드 카빙, 백사이드 카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빙 동작은 어떤 반환점,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카빙 연습을 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한번 프론트사이드 카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이 프론트사이드 카빙 동작이고요. 프론트사이드 카빙은 프론트 방면, 파도가 내 앞에 위치했을 때 카빙에 대해서 연습하는 거고요. 앞쪽 레일을 받는, 그리고 밟으면서 턴을 하는 동작을 프론트사이드 카빙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푸시오프, 킥. 스케이트보드는 푸시오프라고도 하고요. 킥이라고도 하고요. 서프스케이트에서는 킥 동작, 푸시오프, 어프 동작으로 진입을 하고, 좀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서 진입을 하고, 반환점, 원을 돌면서 연습을 할 겁니다. 프론트사이드 카빙, 푸시오프 하고, 자세를, 상체와 하체의 자세를 충분히 구부리고, 프론트사이드 방면으로 원을 돌고, 손은 반환쪽 쪽으로 가리키고, 상체를 낮추고, 무게중심은 5:5, 그리고 앞쪽 레일을 누르고, 5:5 앞쪽 레일을 누르고, 또는 살짝 앞쪽에 무게중심이 더 있는 상태. 뒷무릎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별로 좋지 않고요. 하체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앉으면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오는 정도나 그대로 들어오는 정도. 사람마다 스타일 조금 좀 틀린데, 상체를 충분히 구부리시고 하체도 구부리시면서 앞 레일에 힘을 주시고 손을 가리키고 시선 보고 그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동작이 프론트사이드 카빙 동작입니다. 자, 푸시오프 킥으로 오시고, 그 속도 상체와 하체를 낮추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늘 동작하고, 빠져나갈 때는 상체에서 들면서 뒷발에 무게중심을 주면서 빠져나가는 동작입니다. 자, 카빙, 프론트사이드 카빙 동작을 할 때는 오는 속도, 킥을 하고 오는 속도가 죽지 않게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또 일정한 각도로 앞뒷발의 중심을 5:5 분배 또는 살짝 앞에 있는 느낌으로 해서 깔끔하게 도는 동작이 프론트사이드 카빙 동작, 그렇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백사이드 카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사이드 카빙은 프론트사이드 카빙과 반대로 힐 쪽, 그러니까 뒤쪽의 레일, 레귤러 스탠스일 때는 왼쪽의 레일, 이 뒤쪽에 있는 레일, 힐 쪽을 눌러주시면서 상체와 하체를, 힐 쪽의 레일을 눌러주시고 상체와 하체를 그대로 자세를 낮춰서 앉고, 손은 방향점, 돌아가는 방향점을 보시고 도는 동작이 백사이드 카빙입니다. 이때 어깨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깨는 충분히 열어주시고 시선 또 가는 방향으로, 도는 방향으로 시선 처리를 하시고 충분히 상체와 하체를 낮춰서 그 원을 도는, 반환점을 도는 연습을 하시면 백사이드 카빙이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푸시오프 킥, 상체 하체 낮추고 손 가리키고 세우면서 업하면서 뒷발에 힘주고 빠져나오고. 자, 이 동작 이렇게 백사이드 카빙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사이드 카빙이나 프론트사이드 카빙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세를 낮출 때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가르쳐보면 생각보다 자세가 이렇게 안 낮아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체도 좀 충분히 앉아주시고 상체도 충분히 앞으로 상체도 낮춰주시는 동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자세 중에서 상체와 하체를 낮출 때, 무릎을 구부릴 때 무릎이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해서 낮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동작이 예쁘지 않으니까 무릎이 펴져서 낮추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주시면 자연스럽게 앞무릎이 살짝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낮춰주시는 동작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조금 틀린데, 무릎 조금 더 많이 안으로 접으신 분도 있고 그대로 살짝만 접으시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게
쩍벌만 되지 않는 그런 자세만 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일을 백사이드 카빙이건 프론트사이드 카빙이건 레일을 충분히 똑같은 힘 컴프레스 몸의 무게중심을 배분을 해서 쭉 같은 힘의 배분과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속도로 유지하시는 것을 연습을 하시면 백사이드 카빙, 프론트사이드 카빙을 잘 연습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카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트루미, 펌핑과 비슷한 동작인데 체중을 하체와 상체를 낮추면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보드의 반발력을 이용해서 체중을 실어서 보드의 반발력에서 튀어나가는 동작 트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꼭 눌러주셔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서프스케이트와 함께하는 서프스케이트 강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스!